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슨 받으신 분한테 약속한 대로 일적구가 쿠션에 거의 붙어있는 느낌이죠. 한 3mm 떨어졌다고 우리 배도표가 얘기해 주는데 붙어있으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조금 뛰어났어요. 뭐 이 정도면 3mm면 깨미 몇 장이지? 대략 깨미 4장 깨미 4장이래요. 알았어요. 3mm가 4장이야?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쿠션 배치를 혹시 궁금해 하셨다 그런 분들은 네, 한번 구장 가서 한번 연습해서 꼭 구독자분들 걸로 꼭 만들어 보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이적구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사실은 뭐 이쪽으로 투쿠션 쳐도 돼요. 근데 이 노란 공이 이렇게 잡고 있다면 이제 칠 수 있는 방법이 예, 이거 원쿠션밖에 없어요. 저쪽 반대로 가서 얘를 뭐 이쪽으로 투쿠션 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직접 맞추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침판 한번 보세요. 회전은 전혀 안 주고요. 지금 10%라고 했는데 사실은 10%는 아니고요. 그 아주 얇은 두께 뭐 5%도 안 되는 느낌으로 회전 없이 자 한번 보시면 회전 없이 한번 톡 치셔야 돼.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두껍게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를 일부러 쳐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치시면 돼? 혹시 이 두께를 잘 모르신다면 노란 공 이미지 볼을 이렇게 한번 놓으세요. 거의 노란 공하고 빨간 공하고 떡을 만들듯이 붙여보세요. 그 정도로 얇은 두께를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넘어가요. 아주 얇게 치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겨우 맞았죠? 그 정도로 이 배치가 어렵고 힘듭니다. 자, 붙은 데서 조금만 떼어가지고 또 한번 보세요. 이미지 볼이 없어도 저 공을 얇게 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점점 두껍게 맞죠? 이 공을 칠 때 스트로크를 많이 빼는 건, 네, 안 좋다. 자, 이해하신 분들만 동그라미 하나 눌러주세요. 두 번째.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도 굳이 회전을 줄 이유가 없죠. 네, 굳이 회전을 줄 이유가 없어요. 점수를 저는 두께로 논한다 이렇게 얘기도 몇 번 했는데요.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신 분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유,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요, 그냥 짐작에 내 공으로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이 공은 그냥 맞아 있는 공이죠. 왜냐면 아까 여기 뜬 공을 몸에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그 두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얘는 회전 안 주고요. 10% 내지 한 15% 사이 정도만 치면은 맞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일단 맞췄죠? 자, 한 배치마다 세 번 정도 쳐볼까요, 말까요? 아, 처음 보는 사장님이시네. 정영기 사장님. 아유, 참여 감사합니다.
제 구독자분이십니까? 제일 궁금해요. 알지, 알지. 거기다 하면 안 돼요. 조그맣게 나서 안 돼. 여기다가 해야 돼. 천장에다가. 들어가 볼게요. 이따가 AS 전화할 수도 있어. 안 돼, 나 샤워할 거야. 샤워하고도 나와야 돼. 자,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지볼을 갖다가 이렇게 대놓고, 예, 등분을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등분. 그리고 나서 연습하실 때 내가 아, 이런 원쿠션이 좀 약하다 그러면요 이미지볼 갖다 놓고 이 하얀 공으로 저 빨간 공을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얘를 움직이면서 이건 100%고요 쭉 우측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얇은 두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편하게 칠 수 있다. 네. 방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아까 여기 이미지볼 갖다 놨을 때 회전 없는 여기 중상단 12시 중상단이기 때문에 어디쯤에다가 큐를 딱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오늘 한 오전 7시쯤에 영상을 올렸어요. 일자로 빼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중요성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건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라이브 도중에 어제 질문하신 분한테 예, 제가 좀 답을 드렸는데 아,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가장 얇은 두께에다가 톡 치시는 건데 이 방법이 예, 생각 외로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분한테? 네, 당구 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뭐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치면 될까요? 하인 이사장님, 두개 사장님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신 분 계십니까? 요즘 좋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다섯 번, 여섯 번을 칠 건데요. 아, 요 정도면은 뭐 이렇게 여기서도 맞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아, 구수식 사장님 눌러주셨다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두 번째 공이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예, 이제는 두께를 지금부터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말을 잘 좀 듣고 이해 좀 해보세요. 조합이라는 말을 잘 한번 듣고 이해해 보세요. 조합은 제가 말하는 조합은 두께와 수구의 어떤 시침 그거를 조합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당구 잘 치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그냥 회전 없이도 어떤 두께로만 쳐도 돼요. 근데 그렇게 치는 것보다는 이제 회전 주고도 치는 방법을 할 수 있어야 저는 고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치면서 네, 뭐 한 요쯤 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시청하신 분들이 절반 두께 3시 3티보다는 2티 정도 되는 느낌? 자, 한번 보세요. 얇죠? 그러면 얘가 얇게 맞았다는 건 뭐예요? 얘가 얇았다는 거죠, 일적구가. 근데 점수 약할 땐 맞기만 해도 땡큐 아니겠습니까? 예. 난 이런 거 실전에 나오면 이거 어떻게 쳐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런 분들한테는 1득점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모아치기 할 수 있는 공이 아닙니다, 다. 자, 절반에
절반 두께에다가, 예, 치시면 이렇게 맞아요. 자,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세 번은 쳐본다고 했으니까. 아우, 힘들어. 괜히 세 번 친다고 했나? 두 번만 칠걸. 자, 한 번 더. 무조건 당점 내려가면은 이렇게 빠지겠죠? 예? 자, 한 번 더. 절반 두께 3시 2팁 정도는 주고 치시면은 이렇게 맞아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일부러 늦게 들어오신 강원도 사장님을 위해서, 당점을 내려볼게요. 절반 두께에다가 하단 내선에를 들어갈게요, 하산. 하단, 아유, 발음도 안 나네. 목이 쉬어가지고. 자, 이제 하단 들어갑니다, 절반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을 제가 이제 요 배치에서 이제 조합이란 말을 이제 썼는데요. 그러면 하단 날아갔을 때는 일적구 두께를 50% 치는 게 아니라 뭐 한 30%? 예. 네. 그러면서 절반 정도 줄이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단에 조금 더 얇게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쳐도 맞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 조합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빠지는 것도 한번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와갔습니다. 또 갔어요.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시청하신 분들 보시기에 이 배치는 기본적으로 두께를 몇 프로 쳐야 되는지 주관식으로 뭐 90%, 80%, 70%, 60%, 50%. 자, 한번 써주세요. 강남 사장님, 뱃남 사장님, 네. 안내들 하십니까? 이야, 화인이 사장님, 70%. 아, 네. 괜찮은데요? 하단에, 네. 괜찮은데요? 다른 분들은 60%? 이제 여기가 버퍼가 돌아요. 뺑글뺑글 돌아요. 저 큰 텔레비가. 네. 또 도네, 얘. 야, 너 왜 자꾸 돌고 난리야, 임마. 아이고. 네. 60%, 70%, 60%에 5시 하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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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60% 당점 어디 주냐, 어떻게 치냐,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지금요, 20요, 저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얘는요, 두께가 이렇게 많이 두꺼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70%를 만약에 이렇게 치신다면요, 옆으로 살짝 끌어놔야 돼요. 60% 갖고는 너무 힘들게 치는 거고요. 70%를 치시는데도, 대략적으로 한 4시 정도를 가지고, 네, 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4시 정도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끈다. 이 공은 얇아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공이에요. 일단 두께가 안 된다면, 네, 이 공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그래서 옆으로 조금 끌어준다. 자, 이제 한 번 쳤으니까 두 번을 더 쳐야 돼요. 자, 맞았죠? 또 한 번 보세요. 오늘 레슨 받으러 오신 분한테 레슨 해드린 거를, 예, 라이브로 한다고 했고,
구독자분들한테도 조금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70% 정도의 니시를, 네, 조금 이렇게 끌어준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을 다 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려야 저기 화인이사님, 뭐 또 구슬치기사님, 한진사님, 네, 유리카사님 이렇게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일단은 밑에서 위에 있는 공을 억각, 뭐 예각,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공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4시가 아닌 5시를 준다. 그러면 이 뒤로 빠지겠죠. 두께도 더 두껍게 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70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네. 그래서 미리 여기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이 공을 못 맞추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어떻게 칠 거냐면 이 앞으로 빠지게 한번 쳐볼게요. 끌림이 없이, 예, 끌림이 없이 미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시청하신 분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구 알려주는 사람이지 버퍼링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면서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 말이 맞다면 숫자 1000번 눌러주세요. 저는 인터넷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구는 조금 알아요. 버퍼링이 생기는데 저보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예? 그렇게 쓰시면 저 머리 아파서 당구 이거 강의 못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보시라고. 날씨에 따라서 이게 인터넷인가 모식기인가요? 그렇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지 마세요. 예? 왜냐면 제가 어떻게 못 도와드리는데 그거 보면은 공이 안 맞아요. 설명이 안 돼. 자, 지금까지 버퍼링 없이 계속 잘 돌고 있었다 하는 분들만 빠르게 숫자 7번 눌러주세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자르기 위해서 올릴 건데, 예, 괜찮아요. 뭐, 어때요? 나 버퍼링 없이 지금까지 쭉 잘 보고 있었다 하는 분들은 숫자 7번. 자, 숫자 7번 눌러주세요. 꼭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왜냐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예? 하다못해 여기도 버퍼링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지 못해요. 아니면 라이브 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저는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지 마시고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을 때 니시를 주고 한 70% 정도를 조금만 끌어놔둔다. 그렇게 이 공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리로 갔어요. 이리로 가면은 이제 넉넉하게 끌면 되겠죠. 그래서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단 5시 쪽으로 가야죠. 하단 5시 쪽으로. 자, 또 쳐보겠습니다. 대신 여기 있는 공이 아니라 요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편안하게 끌어보세요. 자, 다른 분들은 정진사장님, 유리카사장님, 한진사장님, 정영희사장님은 버퍼링 없이 지금 계속 잘 보고 계시대요. 제가 촬영하는 이곳이 경기도 김포시인데 여기도 버퍼링 돌아요. 나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네, 이쁘게 봐주세요. 자, 80%에 5시를 주고, 네,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해 잘 되십니까? 현재까지, 현재 여기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 있어요. 한 것도 있고,
그러면 현재 다섯 개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런 분들은 네. 숫자 200번 눌러주세요. 200번. 200%는 이해한 것 같다. 당장 당구장 가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는 했다. 자, 80%의 다섯시를 주고 많이 편하게 끌어놓으신다면 네. 이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고 탑번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두 번 쳤고 요번엔 마지막이 되겠죠? 네.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좀 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숫자 200번 눌러주세요. 자, 한 번 치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80% 두께 여기 시침판 계속 칠 때마다 제가 바꿔놨어요. 나중에 자르기로 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네.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끌어서 치시면은 네. 조금 편하게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레슨 받으러 오신 분도 이 공을 다 성공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영상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배우시는 분이나 유튜브 구독자분들 네. 두루두루 도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배치마다 다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 이 공은 그냥 어렵습니다. 네, 유청소장님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은요. 어떻게 치셔야 되냐면 이제 전원점 이 목적구라는 녀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공은 저도 어려운 공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지만 여기 있는 공은 이제 아무리 초고수라도 실전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거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공입니다. 자, 얘는 90% 두께에 하단을 주고 치는데 이 공만큼은 항오시로 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끌어치기로 치는 게 좋은지 항오시로 치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항오시를 친다면은 네, 12시 반 1시 사이를 주고 치는 거고요. 끌어치기를 친다면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배치는 1접구, 2접구가 수구는 약간의 엇각인데 이 배치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도 맞으면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치기로 한 세 번을 쳐보고 항오시로도 한 세 번을 칠 건데 안 맞아도 네, 이쁘게 봐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붙어있는 공을 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야, 이게 실전에 이런 공이 나와도 이거 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끌어치기부터 가겠습니다. 5시에 네, 90%. 아유, 내가 재수가 좋은 놈이네요. 네, 한번 시청하신 분들, 지금 제가 5시 주고 맞췄는데요. 야, 진짜 문희석이라는 놈은 재수가 좋구나. 그런 분들만 박수 쳐주세요. 자, 두 번째. 아이, 이놈들이 자꾸 맞네. 아이, 재수가 좋은 놈이네. 네. 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빠져야 되는데 이게 맞으면 이거 안 되는데 주체주기의 농간? 뭐 이런 말 하시겠죠? 자, 마지막. 그치, 이렇게 하면 빠져야 인간미가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점수가 약한 분들한테는 이렇게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곡구 현상. 예. 네. 곡구 현상. 항옷이라고 하죠? 요 정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90%에 12시 반, 1시, 2시 주고 치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실력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아우, 조금. 아깝게 빠졌습니다. 이야, 이놈들이. 안 맞아주네. 아이고, 진천일반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원맨쇼 하는 날인가 봐요. 아, 얘 미끄러져서 안 되는구나, 이 태블릿에서는. 자, 두 번 실수. 실수가 아니라 실패네, 실패. 마지막. 맞아요. 저도 뽀로코가 많아요. 야, 야, 인마, 이거 딱딱 한 번에 못 맞춰? 아, 이 바보 같은 놈. 자, 시청하신 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여섯 가지를 한번 쳐봤어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주 2회 레슨 받고 있는 분이,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오시는 분인데, 그 사장님한테 약속을 해서, 아, 이런 곡은 어떻게 치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치는 겁니다. 이제, 또, 원쿠션 치는 것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아, 이럴 때는 조합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기본 배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마지막 공은, 끌어치기로 해서 두 번 성공하고, 한 번은 실수했어요. 실패. 근데 항오시로 치는 거는 두 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했어요. 엉터리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실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자, 항오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야, 이놈이 또 빠지네. 야, 여기서 이렇게 밀리네. 자, 지금 이 테이블은요.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 하루 쉬고 그저께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테이블은 아직도 기름 성분이 많아요. 물걸레질을 많이 해도 안 되고 이 공도 보세요. 밀리는 걸 잡으려고 세게 치니까 여기서 또 그냥 팍 들어가네. 꽂히네, 이러면 꽂혀. 그래서 공도 뭐랄까요? 물걸레질을 해서 쳐야 돼요. 힘들죠? 힘들어요. 자, 몇 번을 쳤는데 성공이라고는 딸랑 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현재까지 좀 도움이 되신 분들 계시다면 네, 숫자 300번 눌러주세요. 숫자 300번. 숫자 300번.